추석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개설까지 하는 거를 오늘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먼저 간단하게 페이지를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페이지는 간단하게 기업형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에 있는. 네, 크게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나의 프로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이벤트.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지.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페이지는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기업이 고객을 대상으로 또는 같은 상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형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기도 되게 쉬워요. 보시면은. 그리고 우리가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휴대폰 하나로 계정이 하나만 되잖아요. 근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프로필을 갖고 있는 유저가, 사용자가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지. 그래서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제가 오늘 본 페이지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경찰이라는 페이지 이름이고 여기 좋아요를 누르면 내가 구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소식이 올라오거나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나한테 알림이 오죠. 알림은 내 뉴스피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재미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 경찰이라고 해서 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만화 하나고 별주부전입니다. 요왕님 제가 토끼를 잡아왔어요. 아주 싱싱하죠. 오, 중국말을 합니다. 중국산이 예. 네. 이게 그, 예, 네. 다음 것도 볼게요. 원산지 불량식품. 4대 악 중에 하나죠. 심천대입니다. 자, 공유함이 300석을 사주면 눈을 뜰 수 있을 겁니다. 다음날 300석 구해왔으니 뜨게 해주세요. 당장, 보인다, 세상. 한정판 불상 사야지. 전부 모래바다를 쓰고 있잖아. 제품 가격은 소비식품. 아버지 장동간 중국으로 뜨시다. 해마다 리는 오늘. 아, 호랑이가 얼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드렸어요. 아, 그래도 너도 잡아먹을 거다 했는데, 갑자기. 상한 떡이었어. 부패 변질식품. 흥부절입니다. 마지막. 박씨가 열렸습니다. 아, 이제 밥을 타고 있죠. 금은버거가 나왔어요. 아, 중금속이 속출이 생각나. 불법 농산물 수입 제시 구속당했습니다. 농산물에서 중금속이 나왔는데. 요렇게. 이런 것들 재밌죠. 요렇게 되어 있는 게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좋아하는 숫자 공유가 되게 많이 일어났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댓글도 달고 거기다가 답글도 돕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이 부산경찰이라고 되어있죠. 우리는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내 얼굴, 내 이름. 근데 여기는 한 업체를 대표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보치과면 미보치과로 고객님들한테 댓글이 달린다는 겁니다. 즉 브랜드로 상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신고 처리 후 돌아가는 길 순찰차 밖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역할을 배우고 계셨던 것. 이런 것들.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고객들도 뭐 이런 거 제보로 검거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한다는 거죠. 재밌어요. 이렇게 경찰에서 어린이집이랑 봉사 활동하는 것도 여기도 올리고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차이점은 우리가 프로필은 내 얼굴 내가 걸고 하는 거고 페이지는 회사라고 딱 간단하게 쉽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룹이랑은 또 어떤 게 다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룹은 한마디로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룹은 N 대 N이에요. 나도 여러 명 친구 사귈 수 있고요. 우리 그냥
뭐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이 있죠. 브랜드가 있고 거기서 내가 1대다로 상대하는 곳이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니다. 전부 다.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무조건 정보가 나한테 와요. 근데 우리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도 있죠. 그리고 비밀 그룹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 특정 집단,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만 그런 커뮤니티 역할로 하고 있는 게 그룹이에요. 자, 그러면은 페이지 개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깃발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긴 친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깃발로. 네. 이메일 또는 자. 이거 아이디는 다 같은 걸 쓰는 거지? 네네, 내거 기존에 있는 계정으로 하시면 돼요. 페이지 삭제도 되나요? 네, 만들고? 네, 하여튼 그룹은 만들고 삭제가 안 돼요. 그룹은 안 돼요. 그룹은 마지막 사람이 다 나가요. 내가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가기밖에 안 돼요.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런 것도 차이가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공동체는 그러면 그룹에서 관리자가 다 나가면 오는 거 되게 되게 뭐 자르면 되게 자르고 다 나가면 내가 마지막에 나가면 완전 관리자가 만약에 4명 있는데 4명이 다 나갔다 그 그룹에서 그러면 그룹원들만 있나요? 네. 그럼 그거 삭제를 누가 해요? 그룹원이 이제 다 나가면 멤버가 없으면 삭제가 자동으로 저도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 멤버 다 나가요. 자동으로 없어져요. 없으니까 들어가야 건덕지가 없는 거죠. 검색도 안 되나요? 검색까지는 안 해봤어요. 제가 한국 쪽으로. 저도 제가 페이 그룹을 만들어 놨다가 한 사람 꼭 필요하더라고요. 만들고. 초대해서 만들었다가 삭제를 하니까 안 삭제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나갔는데 그 사람이 나 남아있어서 안 돼요. 만들 때도 한 명이 필요하듯이 마지막까지 없어야.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 나가게 하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때 네, 그렇게 일단은 거의 말을 나가라고 하시는데 페이지 없애야 돼요. 자, 요거 하셨으면 자 페이지 만들기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름을 선택해 주시고요. 페이지 이름은 내 브랜드명이나 아니면은 내가 상호명을 해주시면 돼요. 삭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만들었던 것 같아. 삭제가 안 됐어. 내가 심하지 말고 하니까. 괜찮으니까. 삭제 가능합니다. 걱정하시지 마세요. 네. 자, 페이지 이름 선택하시고, 카테고리. 뭐, 보시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영화는 영화.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즈니스로 큰 카테고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하나 또 하고 싶은 거 하나 또 이참에 저도 하나 만들어 봐야겠어. 말이 더 수십 칠해서. 자, 그 다음에 하위 카테고리도 바로 나오시죠. 밑에 바뀐 우편 번호는 모르는데 그거는 다 입력해야 만들 수 있어요. 아, 우편 번호는 저는 입력해서 됐었는데 1번 번호 일단 잠시만요. 도대체 많은 거 보면 습관도 치고 습관도 치면 어려울 수 있죠. 자, 글씨랑 시
이렇게 아. 시작을 하시면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여기 상세 설명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웹사이트는 있으면 쓰시고 없으시면 안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실제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그때 처음에 제가 완전 처음 시작할 때 나 뭐 아직 사업체도 없는데 해서 막 아닌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필 연동할 때 뜨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모두처럼 정해진 것만 입력하면 내 홈페이지가 나오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립형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다 하신 분들은 여기 주소 설정이 나옵니다. 요거는 페이지 주소예요.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되고, 나중에 따로 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때 하실 분들은 건너뛰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땅 하고 만들어집니다. 컴퓨터에서도 페이지 만드시네요. 네. 만드신 분? 만드시고 계시는 중인가 보네요. 서관중이 뭘로 만드셨어요? 이름이 일단 임실 옥토바 옥토바시요? 옥토바 뭐하는 맛입니까? 거기 어디까지 기다려야지 바로 찍는 옥토끼가 어딨어요? 지구에 달에 있는 추석 때 바쁘겠네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죠? 아, 네. 이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지울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림 끝도 또 만드신 분? 예약하는 동의하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한번 계속 그림 나오는데 이거 페이지 이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페이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여기 프로필 라인에, 이렇게 내 직업을 추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 처음에 저도 친구 맺을 때, 여기를 딱 보고, 소속이 확실한 사람이면은, 좀 더 신뢰가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페이지예요. 여기 링크가 되려면. 즉, 내가 페이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여기 딱 클릭을 하면 제 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만드신 페이지를 여기다가 프로필에다가 넣는 거를 해볼 겁니다. 자,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요. 자, 먼저 페이스북으로 들어가보세요. 자, 그러면은 제일 내 프로필 바로 밑에 정보 업데이트라고 휴대폰에 나와 있죠. 자. 거기 정보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제일 위에 서류 가방 모양이 있는 칸이 있을 거예요. 정보 업데이트는 어디 있다고요? 아, 잠시만요. 이거 어디서 찾을 아, 프로필. 네, 프로필. 네. 아, 이거. 네, 정보 업데이트. 자, 정보 업데이트 하면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상단에 있는 뭐 직장 부분 있죠. 네, 거기 네. 추가를 누르고 없으신 분들은 추가를 누르십니다. 네. 거기에 방금 내가 만든 페이지 이름을 치면 하나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이 시작하는 거니까 따로 붙어야지. 아, 옥토마. 옥토키라는 대표 도시 서울시 내 프로필은 페이지가 아니고 이거 말고 내 프로필 들어가는 거 만들어 놓은 거는 막 거기 있는 거고 아 근데 재밌죠 네 링크 되셨죠 네 요렇게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내 프로필에 들어왔을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되신 분 계세요 다 되셨죠 내 프로필은 정보 업데이트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프로필에서 네. 그 다음에 직장 추가. 네, 프로필에서 정보 업데이트. 네. 여기 보시면 직장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직장. 정보에서 네. 정보. 거기서 직장 추가가 어디서 하나요? 지금 하나 돼 있으신데. 거기 그럼 플러스라고 하나면 여기 있는데 여러분 또 하나 더 나오지 않나요? 직장 보기에 제일 위에 개인 거기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아 큰 다른 거 이거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정도인 거 이렇게 나오죠. 시작.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내가 뭐 하는지 그런 활동들을 상대방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네 옥토밭 옥토밭 옥토밭에 공모 아 이거네요 네
갑자기 직장이 막 늘어난 기분이에요. 오프라인에서도 모자라는 게 온라인에서까지. 네. 쉽죠? 네. 페이지, 방금 이거 하는데 10분도 안 걸렸거든요. 만들고, 연결. 근데 이게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큰 겁니다. 저는 근무라고 나왔는데 대표님이라 나오잖아요. 아 그때 밑에 뭐, 여기 직위. 직위에 대표라고 썼어요. 썼어요? 근무라고 나왔는데 저 대표라고 하고 눌러서 대표를 눌렀거든요. 근데 왜 링크까지 다 썼어요? 대표로? 대표로 눌렀는데? 그래서? 네, 아닌 줄 알았어요. 대북에서 알아봤나? 여기서? 수정. 그러니까 수정. 대표 다 안 눌리고. 수정 추가를 해서 그래서 아까 만드신 거를 검색을 하고. 여기 나와 있네요.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대표이자 CEO를 해야 되나 보네요. 대표자? 네, 여기 나와 있어요. 만든 거. 아, 있구나. 안 바꿔도 되겠네. 그래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거는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말고 만드는 것도 대표할 수가 오늘 대표나 내일 뜰 수가 따로 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직관에 이거 따로 만든 거고 이거 말고 이거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네. 온라인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일 페이지가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꼭 하나만 안 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다른 거를 검색해서 그거를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서 내가 공유할 때 페이지가 나와요. 이제 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페이지인가요? 지금 꿈이 있는 사람들도 블로그가 있죠. 네, 그리고 페이지도 있죠. 근데 거기 오시면은 블로그에서 직장 블로그에서 이 페이지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해보려고 하셨는데 장 대표님 안 된다고 나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글을 했을 때 페이스북 체크를 하잖아요. 네. 그 체크 딱 누르면 팀블로그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일단은 팀블로그 빼고 개인 블로그만 상황이었을 때 그렇게 내가 관리하는 페이지를 보면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나오겠죠. 근데 방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있으면 골라서 게시할 이름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내가 브랜드 명이니까 이걸로 그대로 할 텐데 어떨 때는 또 개인으로 개인 프로필을 할 수도 있죠. 이제 알고 계시면 조정하시면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러면은 블로그에서 내 타임라인으로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보낼 수 있고 내가 관리하는 페이지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태국에 가서 거기서 공유해서 그 저희 미보치카 거에 따로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그룹 저희 미보치카 그룹으로도 보내도 상관이 없는 거겠네요? 네. 보낼 수 있어요. 보시면은 네. 여기서 그룹. 여기 내가 가입돼 있는 그룹이면 다 돼요. 내가 뭐 관리자든 뭐 상관없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멘트 써주시고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 공유하는 거. 그다음에 모두에도 아까 우리가 개인 프로필 페이스북 넣은 것처럼 이렇게 링크 하나 넣어주면 아, 같이 네. 자 한번 넣어볼게요.
되는데? 응? 그렇게 해도 되는데? 클릭해서 가는 건 어렵고 공유를 눌러서 가는 건 일단 되는 거. 아까 공유가 안 됐어. 그게 이제 그 맨 쓰고 맨 밑에 체크하는 날에서는 안 되는 거고 어. 이 공유로 하는 거는 좀 그런 거. 어, 되네. 어. 또 배워가네. 굉장히 아쉽네. 스스로 답을 찾으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 모두에서도 간단합니다. 링크만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모두 보면은 여기 사이트 편집하는 곳에 들어와서 버튼 있죠. 요거 누르고 요거는 내가 원하는 거를 골라보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거는 하고 아니면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버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페이스 페이지 해서 이게 만들어지셨으면 뭐 요거는 각각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외부 링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하고 페이지 이름 여기 버튼 이름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포토바시다 하고 이 주소는 여러분들 페이지 들어가면 제 상단에 뜨는 여기 주소 있죠. 요거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요건 지금 개인 프로필인데 예를 들면 여기 아 요거 들어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페이지 개인 프로필에서 페이지로 바꾸는 게 여기 역삼각형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주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주체를. 그러니까 사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글을 쓰면 꽃보다 여행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댓글을 달아도 요걸로 나오고, 근데 내가 반대로 개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역삼각형 누르신 다음에 내 원래 프로필로 바꾸면은 댓글도 내 이름, 내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자, 아 이쪽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네 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여기 주소 나오네. 네. 그래서 꽃보다 네. 여행의 여기가 제일 주소겠죠. 요거를 복사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은 끝입니다. 이렇게 사이트 반영하시면은 나와요. 장기 편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거에선 안 됐는데 이거에서도 되니까 올리는 방법이 있구나. 나는 야 이거 나중에 페이스북도 이거 어떻게 올리나 고민했을 때 가운데 안 되는 걸. 그러니까 그 우리 수정할 때 체크하는 건 안 되는데 네. 만들고 나서 공유하기로 올라오면 되네. 하나 배우면 이거 나중에 수정도 분명히 얻어갈 것이 있다니까. 전혀 의도치 않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걸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거 계속 그것 때문에 그랬었어요. 좀 심각하다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 딱 써놓고 자동으로 특히 올라가지고 좋은데 네. 트위터, 뭐 페이스북은 블로그에 쓰면 쫙 올라가지잖아요. 네, 자동으로. 유튜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 페이스북 트위터 어떡하지?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내가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다가 하나하나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했던 게 내 개인 프로필. 두 번째는 여기 모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페이지 방문자로 보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여기는 이제 막 내 거니까 뭐 여기 위에 보시면 페이지 뭐 설정, 알림, 사이트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부산경찰을 봤을 때는 저런 거 없이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방문자 입장에서 보는 요거 요건 제가 그냥 팁으로 하나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의 이제 주 기능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유료 광고입니다. 유료 광고. 네, 페이스북의 수익 모델이에요. 우리 여태까지 페이스북 쓰면서 돈 낸 적 없죠. 네, 이렇게 성북소셜 10회차까지 모임했는데 모임했다고 수수료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친구들의 주 수익 모델이 광고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돈을 낼 만큼 확실하게 광고 효과를 뽑아줘야 되겠죠. 되게 디테일하게 잘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요건 이제 기본 페이지 타겟인데 페이지에도 광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친구 추가돼 있으면 자동으로 막 뜨는 거 있죠. 그거는 광고를 안 쳐요. 얘네들이 그냥 유기적인 도달이라 그러거든요. 네가 친구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원래 알던 사람 통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 첫 번째 기본 페이지 타깃이 그걸 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글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어린이집을 하는 원장님이다. 그러면 나이대나 이런 것들을 딱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친구들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광고처럼 돈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막 탁 타깃팅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광고 거리들이에요.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잘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자체로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보치과 페이지다. 미보치과인 이 페이지로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웹사이트가 있죠. 예를 들면 모두다. 여기 걸려있는 웹사이트가 모두다. 그러면은 여기 걸려있는 모두 홈페이지를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각각의 게시물을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자, 그럼 눌러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이벤트를 홍보를 한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툭 나와요. 타겟. 페이지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구독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친구들까지 하겠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설명이 다 나오고 위치 서울. 내가 여기서 기반이 서울인데 굳이 제주도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오프라인으로 막 온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총 예산 1,200원, 5,900원, 12,000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차이는 더 많이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보내준다는 거.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되지 않는데 그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과정이나 메커니즘이 되는지. 돈만 있으면 더 많이 도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간 하루짜리, 뭐 7일짜리, 14일짜리 이렇게 예산이 바뀌는. 네. 보시면.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계제 종료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제 돈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리 보는 거예요. 내가 PC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흔히 요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폰으로 할 때 이렇게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여기 텍스트가 20% 이상이니까 이 전체 지면의 20%가 글자로 돼 있으면 안 된다라고도 또 자체 검증이 뜨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또 안 뜨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지별로. 그래서 광고하실 때 보시면 여기 이미지에다가 이제 함축적인 것들을 많이 넣죠. 뭐 문구도 카피라이트도 좀 다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인상적인 것 그런 것들. 그래서 홍보를 누르면. 아, 이렇게 나오네요. 이 광고가 텍스트가 너무 많다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인데 이게 이렇게 전체인데 텍스트가 너무 많다. 이미지도 해라. 네.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딱 제작해가 들어오거든요. 아닌 걸 한번 볼게요. 디자인 이거를 자, 그럼 바로 이제 결제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마케팅만 전문으로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워크샵 뭐 가격을 이렇게 사더라고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그러면 페이스북 마케팅을 저는 그냥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버치카 이렇게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이제 하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겠죠. 예, 네. 아닌 것도 있겠고 그런 것도 있겠고. 네, 이게 약간 그래서 광고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이벤트를 만드실 수 있어요.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여기 글 쓰는 곳에 상세가 있고 사진 동영상이 있고 여기 보면 이벤트가 있죠. 요거를 이벤트를 만들면 여기 사진 넣고 이름 넣고 날짜 링크 설명 이렇게 만들면 만들어져요. 그룹이 아니어도. 그래서 페이지에서 뭐 우리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뭐 댓글 다음에 뭐 준다 이런 것 많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짠. 여기 이제 아까 광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광고를 했을 때 결과값이 있겠죠.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인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체적인 개요, 게시물이 몇 명한테 도달했는지, 그 다음에 좋아요는 총 몇 명 됐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아요 분기별로 위치 도달 범위, 여기 아까 보이시죠? 유기적인 범위. 이거는 광고는 내가 돈을 주고 했을 때고, 이거는 원래 나 때문에 나를 좋아요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뉴스피드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방문 얼마나 방문했다. 저는 페이지를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시에 방문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내 고객들이 몇 시에 방문했대요. 여기 보시면 3시에는 거의 없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대상이 학부모다. 그러면 딱 시간대가 나오겠죠. 바쁜 아침 때나 그때는 식사 시간대는 쭉 젊고 뭐 11시, 10시 그때는 좀 많겠죠. 그런 것 뜰 때 그러면은 내가 글을 쓰는 시간을 정할 수 있겠죠. 네, 그때 게시를 딱 하는 거. 왜 그때 보니까. 왜냐면 페이스북은 안 되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계층,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뭐 터키 이런 사람들도 봤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수집이 되냐면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언어도 설정하죠. 그 다음에 지역도 설정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거 키워드 설정하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페이지 만드실 때도 키워드 쓰셨죠. 제일 위에다가. 그게 매칭이 될 거 아니에요. 나이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해서 계속 뿌려주는 거. 설계도 잘 됐다. 수업하기만 좀 많을 것 같아. 병원에서부터 지금 나. 여기 보시면은 요거 여기에 지금 저는 메시지 보내기로 했는데 행동 유도라고 있습니다.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행동 유도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요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잘 보이는 위치에 나는 뭐 전화로 상담을 하는 법이다. 이렇게. 나는 뭐 어플을 파는 업체다.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 링크. 뭐 아까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거 연결시켜 놓으면 바로 설치해서 하게끔 할 수 있겠죠. 아이폰 있고 안드로이드 있고. 딱 진짜 돈 낸 만큼 기업적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좀 다르지 않나요? 느낌.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 페이지 좋아요 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 그 다음에 총 도달, 게시물 도달, 참여한 사람들, 뭐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 누르거나 공유한 사람들. 도달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 분이 보신 거예요. 그럼 세 분한테 도달한 거예요. 근데 세 분이 한 분이 좋아요를 눌렀더니 다른 시간에 또 뜬 거예요. 내가 봤는데 그건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노출 수는 많은데 도달 수는 작을 수가 있겠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본 사람. 그래서 노출수랑 다를 수가 있다. 그걸 보시면. 이런 개념들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꼼꼼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 자료가 아니라 잘 이렇게 운영된 곳에 이런 순간순간 데이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폰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휴대폰에 자
닭발 눌러 보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번개 표시로 되어 있는데 그 이렇게 점 이렇게 딱딱딱 네 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두 번째 칸. 그게 인사이트입니다. 여기 통계. 톤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 가시면은 통계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인사이트 쓰시려면 좋아요 수가 일정 이상 떠야 돼요. 한 개도 없어서. 네. 분석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좋아요 눌러야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나오겠죠. 요거는 네, 10분 쉬고 8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볼 수 있는 체크하는 것이잖아요. 네. 여기 이걸로 전부 다 정보예요. 저는 약간 보시면 외국 관련된 거 되게 많이 뜨거든요. 제 관심사하고 여기 보면 비행기 그죠. 그다음에 여기 또 네, 영국 유학 박람회 이런 거 엄청 많이 뜨거든요. 유학 가셔야 됐어요. 아, 제가 관심사에 대한 광고만 제 페이지 이렇게 계속 열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뜨는 게 아니라 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 탐색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이 내용 표시된 이유, 광고 숨기기. 아, 그 나한테 안 맞는다. 예를 들어 관심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최신 버전.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는 거죠. 이 친구. 그래서 여기 유료 서비스에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써놨어요. 페이스북. 아무래도 돈을 못 받았으니까. 아, 뜻해도 이렇게 하게 아까 저기 아까 제가 방금 지웠는데 뜬 거 보셨죠? 게시물 홍보 제가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완성하시겠네요. 하나도. 저 지금 결제까지 안 갔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광고 이런 데 뜨는 겁니다. 여기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가. 요거는 막 이동해도 없어지지도 않죠? 내려가죠. 그래서 월세를 보여줘. 요거요? 네, 따로 이런 거. 진짜 숨기. 따로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 굳이 잘 안 하잖아요. 내 거.
커피랑 뭐 바로 보러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스폰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좋아요 누르면 바로 좋아요 되는 거. 숨기고 이메일 표시 되면 저도 좋아요 누르면 저쪽에서 광고랑 다 업적은 안 돼. 이제 쭉 구독 팔로우 되고. 이제는 유명하신데요. 영광고 모든 광고 숨기기. 그 하루에 얼마 뭐 이런 정도 같은 거. 금액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다고요. 크지는 않아요. 광고를 오히려 저는 또 병원들이 이렇게 하길래 어떻게 얼마큼 줘야 되나 했더니 실제로 뭐 그런 정도 같으면 제일 주중이라든지 많이 보는 드는 날 같은 경우에 한 2, 3일, 3, 4일 이렇게 병원이면 얼마 안 하고 사람들한테 광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하죠. 하루 단위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해보고 아니면 뭐 해봐야 몇천 원? 아까 보니까 5,900원 금액을 찾게 해서 가게에서 방법적으로 선물을 드리고 언제 다 주는 거예요? 그 축제를 하셔요. 자,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랑 이런 외국 쪽 많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광고도 타겟팅에 맞춰서 각자 다르게 잡고 있고 도박은 저랑 별로 관련이 없대요. 타겟팅을 잘못 잡은 거 있습니다. 좀 재밌는데 저는 동양화를 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운영법이라고 하면은 페이지 역할 이제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페이지 관리자를 관리자를 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룹의 관리자가 있듯이. 근데 페이지에는 조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관리자, 편집자, 대표 관리자, 광고 분석자 총 다섯 가지를 관리자가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여기 보시면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나오죠. 여기 보시면 페이지 역할 및 설정 관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관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 뭐 앱 추가하는 거는 편집자까지 게시 삭제, 그리고 메시지 전송은 댓글 관리자. 그러니까 딱 예를 들면 너는 불만만 관리해라. 고객들이 오는 거, 개인적으로 오는 거 그러면은 이 권한만 주면 되겠죠. 굳이 편집자 이상으로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페이지 사용자 제거 차단 이것도 다 댓글 관리자 선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광고 만들기는 광고 주. 그다음에 인사이트 보기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죠? 그거는 전부 다 볼 수 있고 페이징으로 게시한 사람 이름 보기 이런 거. 이걸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에 가면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페이지 아까 공개 비공개인데 여기 보시면은 공개를 하면 모두 공개되는데 페이지 관리자에게만 표시된다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관리자가 많지 않고 의미가 없죠. 관리자만 보이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많아요. 연령 제한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밑에서부터 끄는 걸로 가서는 그 음란물이나 주류 광고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만 14세 이상부터 페이스북은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한을 걸어두는 거죠. 만 14세? 저는 만 14세 안 되는 페이스북 같은데. 그래요? 아빠 잃어버렸어. 10만 원 지금 3년인가? 근데 한 3년. 3년이면 안 되는데? 그냥 나이도 될 수 있겠는데? 아빠 잃어버렸어. 등록 서류할 때 생년월일은 공기였어요. 페이스북 규칙상으로는 이제 14세 이상으로 방법이야. 방법이야. 보지 말라는 거 다 방법이야.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해놨어요. 페이지 관리 보면 이런 단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못 쓰게 차단해버리겠죠. 이런 것들. 비속어 필터.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아예 다 쓸 줄 알죠. 다르죠. 돈 들어가고 하지 않고 잘.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발력 좀 올려. 아,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표가, 네. 존폐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페이지 좋아요 한 명 있다고 못하고 그런 거. 여기 이제 아까 페이지 역할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내가 더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관련 추가함으로써. 여기 보시면은 사람 여기 뭐 예를 들면 장성혁이다. 서로 잘 하는 말인데 어김없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장 누르면 줄 수 있고 아까 기본 페이지 타겟 이런 것들 미리 이렇게 수정하면은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성부 아이고 이런 식으로 배치한 것도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관심사 추가도 되겠죠. 저자 기본 타겟이네요. 이런 것들은 여기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저는 기본 페이지 타겟이라는 메뉴고 그게 아마 좋아요 수가 좀 필요한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100, 최소 100은 넘어줘야 되고, 아, 네. 네. 아니면 30이라. 이렇게 이제 페이지 역할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굳이 다 하지 않아도 나는 관리자만. 왜냐면 관리자 역할이 이거거든요. 잘못하면 어때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갖고 있어도 일을 할 수가 있다. 요거 강의한 다 있습니다. 이벤트에다가 더 올려놨어요. 그래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돈된 컨텐츠. 그래서 순서를 그룹에다가 먼저 올리시고요. 그룹에서 이벤트 하시고 마지막에 페이지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페이지 위젯 다이어리입니다. 위젯이 뭔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옆에 이렇게 날개처럼 달려있는 거. 그걸 위젯이라고 해요. 요거 누르면 이제 제 트위터로 바로 가는 거죠. 이렇게. 네. 블로그에다가 요런 것들 많이 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페이지로 가는 거. 요거는 내 개인 페이스북으로 가는 거. 요거 다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PC이신 분들은 요 주소를 쳐주세요. 어디다가? 주소창에다가. 주소창에다가. 네. fb.com 배지 쓴 자, 요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요 페이지 위젯 눌러주세요. 나오시죠? 네.
그러면은 각자 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나올 거예요. 하나만, 저는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나오고, 원하는 거를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꽃보다 여기다 그러면 이거 있죠. 아더 이걸 누르면 요 사이트가 나와요. 요 주소가 나와요. 요 식을 이제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복사, 여기서 복사, 여기 아더 누릅니다. 아더 복사. 복사하신 분들은 본인 블로그를 열어주세요. 블로그? 네. 왜냐면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이 페이지 위젯을 달 거니까. 자, 아까 페이지 위젯 누르면 여기 other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블로그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블로그 들어가시면 관리. 어디? 내 메뉴에서? 네, 여기 내 메뉴에서 관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꾸미기 설정 위에 보시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고 있어요. 꾸미기 설정. 여기 보시면 꾸미기 설정 있죠? 네. 거기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스킨 선택, 뭐 새 스킨 만들기, 레이아웃 위젯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 네. 그거를 클릭. 하면 이렇게 틀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여기 위젯 직접 등록 베타라고 그거를 클릭. 그 다음에 위젯명에다가 페이스북 페이지. 여기는 이제 해당되는 위젯명 쓰시면 돼요. 뭐 모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위젯 코드 입력 두 번째 상자에다가 붙여넣기. 그런 다음 다음으로.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other를 누르고요.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내 블로그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메뉴 관리, 여기서 꾸미기 설정, 그 다음에 위젯이니까 레이아웃 위젯 설정. 쭉 내려서 우측 하단에 여기 직접 등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등록할 위젯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그 다음에 아까 복사했던 코드를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등록 누르면 완료. 요거 적용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네. 되셨나요? 한번 확인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되신 분. 공무선장님 거 줄로 감시를 하시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역시. 자, 과연. 아, 이건가요? 밑에. 이건가요? 자,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페이지가 연결이 됐어요. 네. 또 되신 분?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서울 종이니까. 페이지만 연동되나요? 그룹은 연동. 다 되고. 그런 식으로. 네. 여기서 소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 이거를 지난번에 넣으려고 하니까 관리자가 없어갖고 이걸 못 넣는다고 이틀인가 3일인가 기다렸다는 말을 했는데 이야. 여기 아 옥토바 아직 문 안 닫고 있습니다. 몇 분 안 나왔나요? 생각난 시간이. 추석 못 볼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됐죠. 네, 링크도 아 바로 아까 이게 단체 블로그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꾸민사 블로그 에 있는 거 갖고 올라온 거. 여기도 이제 그러면은 위젯 넣을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완전히 블로그 이 위젯은 어떻게 넣는 거예요? 아 이것도 다 방법 있어요. 블로그에서 블로그. 네.
요런 이미지를 따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제 거 보시면은 여기 새 모양 있죠? 트위터. 이건 제가 찾아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온라인에 있는 것들 중에. 일단은 이거는 요 페이지 넣는 거라. 그 페이지. 자, 또 되신 분? 저 되셨어요? 했는데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블로그 주소가 없네요. 없어요. 네이버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잠깐만요. 네. 제가 시트 지에다가 넣겠습니다. 넣어주세요. 네. 자, 기다리는 동안 자 그럼 이거 우리가 미세스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프로필처럼 하나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끼리 또 친구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내가 친구가 5,000명 있어요. 근데 페이지를 바꿨어요. 근데 거기 있는 거는 빵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아예.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로 다 연동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뭐 고객을 상대할 수도 있지만 뭐 하청업체나 또는 제휴관계인 회사도 될 수가 있죠. 고객이 그럴 때는 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상대방 페이지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내가 꿈이 있는 사람들 일을 하는데 꿈이 있는 사람들로 이제 뭔가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싶어요. 다른 협력단체랑. 근데 서갈랩으로 들어가서 좋아요 하는 거랑 페이지 이름을 걸고 꿈이 있는 사람들로 들어가는 거랑은 다르겠죠. 왜냐면 댓글 내한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따로 뭐 누구도 설명할 필요 없이 그 자체 회사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룹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이벤트 그다음에 페이지에는 정리된 컨텐츠만 이렇게 할 때 그룹에 질문하고 여기서 이제 소위를 하는 것들. 요런 과정이 어떤 게 있냐면 좋은 게 실제로 이렇게 고객들의 정확한 니즈 파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룹 같은 경우에. 왜냐면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룹이기 때문에 뭐가 불편하세요?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좀 더 깔끔한 것들은 페이지 쪽으로 넘기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글은 일정한 시간에. 요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같은 구독을 하니까 이때쯤이면 이때 오겠다라는 것들을 시간 게시글 그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을 때 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속하는 시간, 없는 시간 그런 것도 있었죠. 만약에 내가 그걸 파악이 됐다면 그때 예를 들면 10시에 주부들이 시간이 많다. 그러면 꼭 9시 반 정도에는 꾸준히 써주는 거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썼냐면 그 유럽이랑 남미 가기 전에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꽃보다 데일리라고 제가 신문을 썼었어요. 뭐 환율부터 뭐 그 나라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한국에서 우리가 소개하는 것들, 그걸 매일 12시에 썼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뭔가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 살아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까지 그 되셨나요 블로그? 네, 쓴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넣었는데. 아 여기 있다. 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네요. 무슨 표시? 거기 안 있어요. 네. 이것도 오늘 넘기기가 힘들 때 있죠. 목토박과 음영 같이 보름다고 힘든. 네. 어쨌든 쉽죠. 뭐 이렇게 내가 뭐 크게 뭐 코드를 입력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페이지를 오늘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일단은 정규 그거는 끝났고요. 제가 사실 저는 페이지를 많이 안 썼어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노출수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랑 관계가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뿌리는 듯한 광고는 의미가 없다
나 생각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소셜 마케팅의 그 기본 모델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흡입 단계예요. 흡입 단계. 흡입 단계 뭐냐면 내 고객 데이터를 전부 다 나한테 들이마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뭐 제일 먼저 고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소셜 마케팅은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사람이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제일 먼저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 페이지 같은 경우는 숫자로만 노름을 하잖아요. 뭐 몇천 명이 도달했다. 그 제가 반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보시면은 고객에 대한 이해인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개개인의 의미가 없습니다. 소셜 마케팅에서는. 왜? 전부 다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영향을 받아요. 소셜 마케팅을 하실 때.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어느 집단 속에 가면 군중심리라 그러죠.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단 단위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셜 마케팅의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을 판단할 때 우리 주로 많이 하는 게 기존에는 설문지 방식.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 해놓고 학원은 뭐 예를 들어 학부모 대상이다. 아이는 몇 명입니까? 아이의 나이 또래는 어떤 입니까? 학원은 몇 개 보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당신의 가진 수입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정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따라서 또 기분에 따라 다르고 잘못 체크해도 내가 방법을 찾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소셜 마케팅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들, 즉 채팅 댓글이 실시간으로 다 기록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룹을 운영을 해요. 그룹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막아도 안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올리라고 해도 뭐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대화를 하면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나 부정적인 대화들이죠.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내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것만 해결하면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제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표정, 행동, 몸짓, 그때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위보치크에서 운영하는 성공 힐링 소셜도 큰 정보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성공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타겟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다면은 정확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대화를 통해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주 쓰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주 쓰는 단어. 예를 들면 자동차 동호회는 당연히 자동차 관련된 게 나오겠죠. 근데 자동차 부품에서도 뭐 새로 뭐 트렌드가 나왔나 봐요. 나는 몰랐는데 대화만 보다 보니까 바퀴에 대해서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요즘 관심들이 바퀴 쪽으로 많이 가는구나. 휠이 뭐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정작 필요한 게 뭔지를 내가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마케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로 판단하냐면 대화가 어떻게 변했느냐. 아직까지도 그 불만적인 대화가 계속 나온다. 부정적인 그 요소가. 그럼 당연히 마케팅이 잘 안 된 거겠죠. 근데 거기가 바뀌고 새로운 불만이 나왔다. 그럼 일단 그건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흡입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은 공기를 하나로 압축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목적은 못하는 내용. 첫 번째가 노후예요. 연관성. 이건 뭐냐면 내가 새로운 뭐 치과 기술을 배웠거나 기계가 들어왔어요.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이 정보를 새로운 정보를 모르는 고객에게 알리는 게 노후입니다. 내 목적이. 두 번째는 뭐냐면 유익성. 공익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참 좋은데 그걸 내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목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재미. 참여를 하게끔 만들고 싶은 게 내 목적일 때.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우리 뭐 그 피아노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안 걸으니까 에스컬레이터만 지하철을 타고 다니니까 계단을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계단을 만든 거예요. 피아노처럼. 재밌죠. 그런 식으로 재미의 포커스를 맞춘
것들이 있고요. 유익성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저기 스페인에 그 공구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공구. 근데 거기서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망치를 가지고 오시면은 10% 싸게 물건을 할인해 드립니다. 왜냐면 망치는 다 있는데 새로 또 팔아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던 거 낡은 망치 가지고 오면은 10% 싸게 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준 낡은 망치는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익적인, 내가 뭔가 이 행위를 하면서 공익적인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네. 공유, 이렇게 활동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타겟팅을 먼저 정해주시라 라는 거예요. 컨텐츠를 만드실 때. 그 다음에 설득이 아닌 호감. 네.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정보를, 우리 제품이 뭐가 좋은지를 막 설명했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먼저 재밌게 하거나 그 사람들이 뭐가 좋아하는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뭔가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먼저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건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그 집단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공경하는 집단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코카콜라에서 비타민 워터 만든 거 아세요? 글라스 공간? 네. 그거를 처음에 어떻게 마케팅을 했냐면 요 유명한 패션 연예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좀 색깔도 그렇고 되게 좀 패셔너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명한 패션의, 패션계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그래서 그런 중고 집단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관계 구축은 뭐냐면 지금과 같이 고객과 하나로 우리가 그냥 물건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유대감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압축 단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분석이 됐으면 다 정했어요. 뭐 우리 고객이 원하는 건 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재미로 가자. 그럼 이걸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드느냐. 첫 번째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모여가지고 반대 금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의견을 막 내요, 사람들이. 한 10분, 20분 정도. 나중에 고갈이 되죠. 말이 없어지죠. 그럼 보통 회의를 끝냅니다. 근데 그때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10분 동안 활발하게 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전부 다 이성적인 아이디어예요. 네. 그냥 내가 미리 알고 있던 거나 아니면은 딱 뭔가 창의적이기보다는 딱 현실적으로 맞는 거. 근데 그때 딱 아이디어가 끊기고 나서부터는 짜증도 나죠. 빨리 회의는 길어지고 밥은 또 배는 고프고 그때 나오는 게 본능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때 거를 잘 모으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은 걸로 현실적으로 또는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폭발 단계인데요. 세 번째 폭발 단계인데 온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벤트 페이스북을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은 온라인에서 있게끔 순환적으로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쌓는 거는. 왜냐면은 성국 소셜 힐링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QR코드도 많고요. 어플도 많고. 오프라인에서 하는 행동들을 온라인화 시키는 것들을 같이 해주시는 거고요. 여기 맥락을 고민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이벤트라도 언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월요일에 하는 이벤트랑 그러니까 같은 이벤트인데 월요일에 하는 거랑 금요일에 하는 거랑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다른 상황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월요일은 피곤하고 금요일은 뭔가 놀라고 하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 내가 이 컨텐츠를 딱 만들었는데 마침 월드컵이야. 그러면 그 월드컵 축구라는 걸 같이 이용을 하면 좋죠. 그 다음 세월호가 터졌다. 그러면은 어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경각심을 갖는 그런 맥락을 같이 잡아가지고 이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흡입을 하고 압축을 하고 폭발했으면 나중에는 이제 배기가스 우리가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소권을 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네, 참여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그걸 잘 만들 수 있게 독려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즘 이제 고객들은 어떤 거냐면 내 관심사 이외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광고도 그렇잖아요. 다 스팸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내 관심 분야에서 내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돋보이는 게 관심, 그러니까 내 우월한 위치를 갖는 게 가장 큰 보상이에요. 금전적인 것보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주면 되냐면 잘하는 사람들 있죠. 참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벤트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룹의 상담 보정에 이름을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같은 증거 집단 내에서 돋보이게 해줘요. 그 다음에 뭐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모니터링 속도. 뭐가 뭐냐면 소셜 마케팅이 사실은 이렇게 뭐 딱딱 이렇게 결과가 썩 이렇게 막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마켓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이렇게 팔았어요. 많이 팔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가격을 대폭 할인해서 내가 판 거예요. 그럼 수치상으로는 많이 팔렸지만 손해는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무리하게 할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처럼 딱딱 떨어지는 모니터 단위가 없거든요. 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노래를 많이 내가 뮤직비디오를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니터링 속도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뭐 리메이크를 했는가 아니면 좋아요가 많았는가 그런 식으로 각각 분야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여기 이제 소비자의 세분화된 행동을 이해하고 작은 부분부터 변화했고 이게 뭐냐면 이제 마케팅을 하실 때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거 딱 하면 이렇게 딱 되겠지. 왜냐면 딱 내가 얼마를 줬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나야겠지. 이게 한 번에 변화되겠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연인 관계예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몇 년을 뭐 몇 번을 했어요. 근데도 한순간에도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이죠. 하물며 여기는 모르는 사람이고 마케팅을 대상할 때는 한 번에 한다고 꼭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보면요. 한 번 내 사람이 된 사람들은 쉽게 안 변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나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비보 치과를 대상으로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거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목표를 한번 어떻게 잡았냐면 지금 아까 공사할 때 오늘 그 투표할 때 저소득층 아이를 이렇게 무료로 도와주는 거였네. 그럼 예를 들면 목표를 미보치과에서 저소득층 아이에 대한 뭐 관심, 후원, 후원금을 목표로 잡았다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뭔가 재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공익, 왜냐하면 지금 공익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기술을 알린다든가 우리 치과에서 어떤 기계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팅이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정도 전이랑 뭐 한 6살짜리 아이 정도를 하고 부가적으로 학부모 왜냐면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타겟팅을 잡고요. 엄마가 치과와 관련돼서 우리 아이에게 꼭 해줄 수 있는 게 뭐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을 잘 다니는 습관 아니면은 뭐 나중에 뭐 교정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습관이랑 관계가 돼 있나요? 교정 아니 교정 잘못 뭐 이렇게 뭐 아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치과에서 뭐 이벤트를 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재미난 뭐 칫솔질 하는 방법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올려주는 동영상 뭐 수 또는 좋아요 수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사를 몇 명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 혼자 찍을 수 없으니까 아이는 재밌죠. 이렇게 재미난 거 예를 들면 공룡 옷 입고 치카치카 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는 거고 나는 뭐
세로로도 해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엄마가 찍어서 일본 치과 홈페이지나 아니면 페이스북 그룹에다 올려요. 이 사람들이 또 댓글을 달겠죠. 그런 식으로 온 오프라인을 연계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합계를 해서 어차피 도와줄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마지막 하나는 뭐 생각이냐면 여기 있는 친구랑 거기 받은 친구랑 연기를 친구 맺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왜냐면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또 애들 친구 맺고 하는 게 옛날보다는 많이 또 협소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또 친구도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해서 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미국 치과에서 꾸미는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막 아프리카나 거기에서 한국에서 먼저 이런 사례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그때 참여하신 분들을 모아서 이번에는 우리가 해외에 있는 친구들에게 치카치카한 동영상을 보내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차근차근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이거는 사실 뒷부분 네 번째 부분은 제가 오늘 급하게 사실 준비를 한 거거든요. 왜냐면 페이지만 그냥 하면 그냥 돈 넣고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끝날 것 같아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이 마음 사람 어차피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거니까 진심이 통하려면은 페이지를 운영하시더라도 요거까지 하시면은 조금 더 중복이 되지 않을까. 물론 중요하죠. 어느 길목에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안 보이면 안 되는 거니까. 대신에 요게 준비된 상태에서 목까지 좋으면은 노출되는 목까지 좋으면은 금상첨화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요거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을 위한 게 소셜 마케팅이기 때문에 답도 없고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더 많이 경험도 많으시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또 마케팅까지 잘 연결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